이거 맞지? 책? 자, 준수의 자기소개 내용. 나를 소개하자. 이거 맞지? 그지? 소개하는 뭐 이런 게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준수의 자기소개 내용이 처음, 가운데, 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첫 인사가 있고요. 한자 이름의 뜻. 그죠? 준수가 뭐예요?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서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는 한자요. 태몽. 친할아버지께서 집안에 가축똥이 가득한 꿈을 꾸셨대요. 그 꿈에는 여유있게 잘살 것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똥이 꿈이 괜찮은 꿈이에요. 어린 시절 큰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가구점 2층에서 태어났어요. 가구점 2층에서.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6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해가 저물도록 놀기도 했어요. 초3 때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장래희망은 선생님이고요. 좌우명은 이런 거예요. 끝은 앞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끝인사가 나왔네요. 준수가 사용한 인상적인 소개 방법을 볼게요. 소개 방법. 자신의 이름을 한자 뜻풀이와 함께 제시했어요. 한자 뜻풀이와 함께 제시를 하니까 효과가 어떻게?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격언과 속담을 인용했어요. 좌우명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좌우명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강조뿐만 아니라 전달력도 높일 수 있어요. 자, 소개하는 의미와 대상을 볼게요. 어떤 대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말하기가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기죠. 그죠? 자기 자신, 주변 인물, 관심사 이런 것들이 소개하기의 대상이 될 거야. 소개하기의 의의. 소개를 하면 서로 관계 형성하는데, 그죠?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듣는 사람과 정보를 공유해서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겠죠? 자기소개하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친근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소개를 하면 어떻게 돼? 자신을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친근하고 좋은 관계가 돼요. 그죠? 너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도록 하자. 자기소개하기의 방법하고 유의점, 자기소개의 유의점이 있네요. 자기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이름의 뜻, 태몽, 어린 시절, 장래희망, 좌우명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거. 근데 본문에도 얘기했었어.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인상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삼행시짓기라든가 예요. 격언이나 속담 인용해도 좋고요. 친근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면 뭐 괜찮을 거야. 유의점은 밝은 표정으로 해야 돼요. 말하는 동안 반응과 그제 듣는 이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 딴청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말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리고 흥미 등을 계속 점검하면서 소개해야 돼. 원장님들 수업할 때 너네들을 봐요. 딴청하고 있으면 나 혼자 수업하면 뭐야? 그럼 원장님 그 수업 중단하는 거야. 말하는 어조, 음색, 속도, 억양, 또 반언어, 그냥 언어적인 표현 말고 반언어적인 표현, 몸짓, 뭐, 손짓, 표정, 뭐,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신경을 쓸 거예요. 요거는 반언어고요. 요건 비언어적이 앞에 있는 건.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자기 소개하는 과정 볼게요. 나에 대해서 탐색하는 게 나오고요.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상 깊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자료가.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글로 표현한 다음에, 그지? 글로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소개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를 소개하는 거야?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나에 대해서 봐야 돼요.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봐요. 또 그래서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다음에 소개, 어떤 내용을 소개할 내용을 뭘로 할까? 그것 질르면 안 돼. 자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내용이나 친구 관계에 도움이 있는 내용을, 그지? 선정할 거예요. 뭐? 자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그 내용을 정했다라면 처음 가운데 끝으로 할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고요. 가운데는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끝에는 뭐예요? 자신을 마무리 한번 강조해 줘야 되잖아요. 압축적으로 한번더 강조해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할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을 거예요. 구성 단계별로 뭐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서 인상적으로 표현, 어떤 걸 인상적으로 할까? 그지? 방법을 한번 생각할 거예요. 글로 표현. 이거를 글로 표현을 할 거야. 아직은 자기소개를 안 했어요. 글로 표현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를 만들 거예요. 뭐, 프리젠테이션으로 할 거다. 파워포인트, 그지? 뭐, 그러면 그런 거를 할 거야. 그런 보조자료를 사용하면 뭐예요? 흥미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보조자료 사용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걸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고 한번 얘기했다. 응? 옆에다 치워. 지금 그거 쓰는 거 아니니까 만지지 마.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언어적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이딴 거. 어조, 음색, 속도, 억양이에요. 비언어는 아예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얘는 그래도 입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맞아?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몸짓, 손짓, 표정이 비언어고, 이건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반언어, 비언어. 봤어요. 그걸 적당하게,